안녕하십니까, 이지민 여러분. 오늘은 싱가포르 창의공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항공타 중에 한 곳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3터미널에서 명품관을 잘 구경했습니다. 아들이 뉴질랜드에 와서도 그림을 잘 공부하고 있습니다. 스파게티에 대한 그림을 잘 그리고 있지요. 좋은 그림 연습이 되었습니다. 싱가포르 창의공항을 보고 계십니다. 창의공항은 중간에 환승하는 비행기들이 많다고 전해지는 공항입니다. 롯데의 명품관도 보여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와인도 보이고요. 김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김은 어디에서나 많이 차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롤렉스 시계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돈이 없으므로 그냥 구경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딸이 좋아한다는 허메스라는 브랜드의 옷과 소품들을 보고 계십니다. 구찌가 보이시오. 정말 명품다운 매장이었습니다. 화려했어요. 항공사 승무원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싱가포르의 전통 의상을 형상화해서 만든 승무원복이라고 하네요. 프라다가 보고 계십니다. 프라다 저 빨간색 가방을 참 사고 싶습니다. 버버리가 보이십니다. 버버리 특유의 문양도 보고 계십니다. 루이비통을 아주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싱가포르 투어를 무료로 할 수 있는 공항입니다. 코로나 19가 끝나서 싱가포르 투어도 하고 싶습니다. 중간에 일본 라면과 치킨밥을 먹었어요. 싱가포르 투어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얼른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엘리베이터를 오르면서 공항을 잘 즐기고 있습니다. 1터미널에서 3터미널까지 트레인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원활하게 갈 수 있습니다. 기장님과 승무원들도 보고 계시지요. 스튜어스의 복장이 참 아름답습니다. 기념품 가게도 보고 계십니다. 화려한 공항의 모습이 참 즐거운 여행이 되었습니다. 일본 라면을 파면 24시간 익스프레스 집을 보고 계십니다. 24시간을 해서 참 먹기가 좋았습니다. 재빠른 솜씨로 음식을 만들어 주십니다. 맛있는 음식이 보이시죠? 일본 라면과 치킨밥입니다. 라면의 국물이 참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창의공항에 가시면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참 맛있게 라면을 먹었어요.